안녕하세요. 찌든생의 성장 멘토 꿈파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영어 면접을 준비할 때 너무나 유용한 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준비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영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직무 기술서, 채용 공고에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로 하는 역량, 기술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영어 면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지원하는 기업의 영문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도록 합니다. 예로 들면요, CJ 채용 공고 페이지를 가볼게요. 한국어 홈페이지인데요. 영문 홈페이지도 이렇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CJ의 경우에는 이렇게 영문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직무 역량도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기획 관리는 planning, manag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네요. 영문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단어가 명시되어 있으면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Qualification은 sense of responsibility, tenacity, and pass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영어 면접도 이런 핵심 키워드를 넣어주면 좋겠죠. 만약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영문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동종업계의 대표 기업 영문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최대한 유사한 직무가 있는 회사의 영문 홈페이지의 직무 역량을 참고하세요. 이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대충 키워드를 찾았어요.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서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지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패턴에 맞게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는요, 내가 영어 초급자라면 관련한 책, 강의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패턴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키워드를 바꿔서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저의 영어 면접 전자책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꼭 준비해야 하는 영어 면접 질문 리스트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구글 검색창에서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1분 자기소개, 강점,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겠죠. 전자책의 기본 패턴을 확인하고 이제 나의 문장으로 변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내가 어떤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 표현이 맞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구글 검색창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뭐에 지원하다 라는 표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quotation 마크를 달고 am applying for a position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하면 아래에 이렇게 예문이 표출되는데요. 표현이 검색되면 실제 영어로 사용하는 문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영작을 했을 때 표현이 좀 헷갈리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영어 발음과 표현, 예문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유글리시라는 사이트인데요. 표현을 입력하면 유튜브에서 관련 표현을 사용한 영상들을 아주 많이 보여줍니다. 많은 예문들이 표출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발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해요.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Weaknesses, 영어 면접에 나오는 단골 단어죠. 약점. 근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여기 검색창에 입력하면요, 예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ir particular approach. 네, 다음은요, 네이버 사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워드는 있어요. 대충 이제 교회 활동을 다양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영어 면접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교회 활동, 이 영단어는 우리가 영어 사전을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Extracurricular activities입니다. 문제는 이에 맞는 동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참가했다,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런 동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인데요. 이때는 예문을 검색해 주세요. 자, 이 네이버 사전에서 예문을 클릭해 봅니다. 쭉쭉쭉쭉 내려보면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동사들을 사용했나요? 네, 맞아요. 참여했다라는 뜻의 다양한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Involved in도 있고요. Engaged in도 있어요. Participated in 이런 동사들을 사용했네요. 아, 자, 그럼 이 동사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전자책의 패턴을 참고해서 문장을 만들고요. 유글리시를 통해서 발음 연습도 해볼 수 있어요.
자, 끝으로 문법 체크 사이트입니다. 사실 문법은요, 즉석에서 이 영어 면접을 이야기하다 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법을 생각하면서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나은데요. 우리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에 스크립트로 답변을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100% 암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아이디어들은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그때는 스크립트 상에서 문법적 오류가 없이 암기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Grammarly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문장들의 문법 오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법 오류는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오늘 영어 면접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영문 채용 홈페이지 살펴보기, 두 번째는 구글 검색창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 활용하기, 세 번째는 유글리시, 네 번째는 네이버 사전에 예문 검색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래멀리 문법 사이트였습니다.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 면접 대박 나시길요. 저는 취준생의 성장 멘토 꿈펀이었습니다.